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로 안부를 전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제 아이가 집에 있었고 또 저도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의 지점 한 가운데 있는지라 책 속의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시간들은 없기에 모든 순간을 감사히 숨을 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책들 한 99.5% 정도는 제가 읽고 싶고 공부하기 위해서 내돈내산 하거나 집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아주 가끔씩 출판사나 작가님들이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서 제공받고 또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책은 광고가 아닌 제가 직접 구매한 책들만 소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출판사에서 정말 매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소화를 할 수도 없어서 대부분 소개를 못해드렸을 뿐더러 또 제가 읽어야 할 책들도 너무 많이 밀려있고 또 개인 시간도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메일은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신간 소식 미리 알게 돼서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읽고 싶은 책들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읽고 또 소개하고 싶은 경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책도 소개 요청 메일을 받고 또 직접 구매해서 읽게 되었는데 많이 읽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 출판사의 책들은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메이저 출판사의 메이저 작가님의 책들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1분 전에 바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글을 읽는 것처럼 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저자의 상황, 그 마음들이 좀 생생하게 다이렉트로 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인스타나 유튜브는 심리에 관심이 있거나 심리 상담을 공부하려는 분들부터 뭐 수련생, 뭐 전문가 분들까지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이 책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이나 인스타를 방문해 주시는 독자들의 그 스펙트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젊은 저자의 어떤 치열하고 처절했던 그 고통과 그 성장의 인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챕터에서는 그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한 그런 여러 단계와 과정들, 뭐 자격증 관련해서 여러 그런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도 함께 나와 있어서 심리 상담 전문가를 꿈꾸시는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저자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누구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사고를 경험해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했고 또 그로 인한 트라우마 생존자가 되어서 이제 PTSD 진단을 받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책을 내기까지 그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또 이 경험 안에는 수없이 들락거렸던 응급실, 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공포를 느꼈던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몇 건의 어떤 상담, 그리고 뭐 집단 상담 받았던 경험까지 여러 경험들과 그로 인한 마음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책을 쓰는 게 트라우마 생존자로서 그 과거를 기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또 본인의 치부가 날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도중에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어떤 노출 치료로서 또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써내려가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출간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음을요. 그리고 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만큼 의사나 상담사가 절대 해주지 못하는 그 영역의 위로와 그 도움 또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걸요.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인 저자가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고통을 극복하여 위로와 격려를 흘려 보내려는 그 지점에 서 있는 분이셔요. 많은 분들이 읽고 각자의 삶에 도움을 얻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은 공지와 함께 책 한 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